자, 지원이 어제 중요한 거 배웠었어요. 그쵸? 오늘은 시의 24조.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음식 먹고 답하기. 자, 자기는 뭘 좋아하는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지 묻고 둘이서 대화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I like milk. Do Do you you like like milk? milk?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여기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썼죠? 잠깐만요. 쓰고요.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썼죠? I like milk. I like milk.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이 부분만 읽고 뜻 말해주세요. 나는 좋아한다. 그렇죠. 나는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잠시만요. I like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다시 영어 순서대로 다시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우유를. 이렇게 영어는 뭐를 붙여놔야 된다 했어요. 누가다? 누가다. 옳지, 잘 기억하고 있네. 누가다를 붙여놔야 된다고 했죠. 누가, 내가, 다. 근데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했더라.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나는 좋아한다를 영어에도 똑같이 표시하면 뭐가 되고, I like가 되고, like의 뜻이 뭐니까, 좋아하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그러면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라는 이 표현은 누가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배웠고, 그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하다시죠. 비동사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고, 하다시 쓰는 방법이 있다 했는데, 지금은 하다시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대답을 듣고 싶어, 다시, 거꾸로. 자, 누군가가 I like milk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자동차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자동차가 빵 하면서 밀크라고 말하는 순간 자동차가 빵 소리를 내가 보다가 밀크를 못 들었어.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 상대방한테. 그치?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우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볼 거고, 자, 일단 나는 좋아한다는 뭐로 바뀌고, 너는 좋아하니? 되고 우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 되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했더라? 와. 그렇지. 어우, 지원이 똑똑해 보면. What? Do you like? 그렇지. What do you like? Like의 뜻이 뭐니까? 좋아하다. 좋아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누가 숨어 있다? 두 더즈.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걔들이 두나 더즈가 하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더즈. 경우에 따라서 더즈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를 보여줄게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는 우유를 좋아해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환이 아버지께서 우유를 좋아하신다 치자. 그렇죠? 그럼 지환이 아빠는 남자 한 명이지. 맘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he가 되죠. 그러면 이 표현을 할때 이것도 똑같이 우리말로 할때 누가다를 붙여놔야 되겠죠. 누가 그는 다 좋아한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우유를. 이렇게 되겠죠. 영어는 이 순서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다 he가 좋아하다 like죠. 근데 어떤 남자 한 명이 뭐뭐 한다 he죠 he. 또는 어떤 여자 한 명이 뭐뭐 한다 she죠.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가 뭐뭐 한다 it이죠. it, he, she, it이라고 해.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뭐냐? he나 she나 it이 뭐뭐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does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나는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뭐였고? I like였지. 근데 그 남자가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He likes 그래서 he likes my milk. milk. 그러면 이 우유란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이
그는 무엇을? 무엇을 좋아하니라고 묻겠죠.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라고 묻는 표현은 뭐가 되느냐? 뭐가 될것 같아요? 지원이 생각할 때는 What? He? 자, 아까 전에 여기 나는 좋아한다. I like.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이 me? 두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 속에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고 싶어서 튀어나온 거라 했지. 그럼 여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He 그는 좋아한다가 뭐라고요? likes. 근데 그는 좋아하니 만들어야 되겠죠. 그는 좋아하니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 Does가 이번엔 아까 전에 뭐가 숨어 있다 했어 이 안에. Does가 숨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번엔 does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does가 밖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뭐만 남았어? like만 남았죠. 그래서 그 남자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고? What did he Does he? like? 라고 묻는 거고요. 너는 뭐 좋아하니? 할때 너는 he도 아니고 she, you는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죠. 그래서 what do you like? 라고 묻는다고요. 됐습니까? 예, 잠시만요. 어쨌든 지금은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했어요. 자, 그럼 do you like milk 위에는 선생님이 뭐쓸것 같아요? Do you like milk 위에는 선생님이 뭘쓸것 같아요? You like? You like 쓰겠죠. You like의 뜻은 뭐예요? 너는 좋아한다? 그렇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좋아한다라는 말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은 상황이에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죠. like의 뜻이 뭐니까? 좋아하다. 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고요? 두 더즈.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걔들이? 하다.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 하다시의 대장이고 숨어 있다고요. 숨어 있던 두가? 네,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Do you?' 두 유? 하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물음표. 묻는 느낌이 들죠.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자, 그래, 나는 그렇다 해서 얘를 지우고 나서 뭘 써도 상관없어요. Milk? Milk를 좋아한다. 우유를 좋아한다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럼 똑같이 do를 지우고 대신에 이 자리에 뭘 써도 될까요? Like milk? 그렇지. Like Milk. mil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라고 물어봤더니 좋아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데? Yes, I like milk. 근데 like milk의 뜻이 뭐니까? 우유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무슨 시 들어있어? 하다시. 그래서 like milk 대신에 간단하게 뭐라고 해야 된다? Do. do를 대신 써도 상관없다. 왜? do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뭐든 무슨 시 대장이다. 하다시의 대장이다. 됐습니까? Do you like milk? Yes, I do. 또는 do you like milk? Yes, I like mil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I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Do you like like salad? salad? 오케이,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 샐러드라는 대답 듣고 싶고 이 뒷부분은 없다 치고요. 난 누군가가 나는 샐러드를 좋아한다 그랬어. 그러면 샐러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로 바꾸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I like salad라고 답하는 거겠죠. 그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된다? Do you like?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그렇지, salad가 네가 방금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네 여기. What? Do you like salad? salad가 왜 나와? 묻는 말에 무엇을 너는 샐러드를 좋아하니? 이렇게 묻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좋아하니라고 묻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니?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할 때 묻는 표현은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근데 샐러드도 그렇고 밀크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음식. 음식이죠. 음식이 영어로 뭐더라? 푸드?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음식을 무엇을 말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이렇게 묻고 싶었다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주면 돼요? 여기 뭐 집어넣어 주면 될까요? 그래서 무슨 음식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food do you like? 하면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묻는 게 되는 거고요. 색깔이 영어로 뭐예요? Color. 그러면 무슨 색깔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 What color do you like? 하면 되는 거고 책이 영어로 뭐예요? Blue. 그러면 너는 무슨 책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book do you like? What book do you like? 하면 되겠고 영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Music? Music? Movie. 그렇지, movie지. 그러면 무슨 영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무슨 영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movie do you like? What movie do you like? 뭐라고요? What movie do you like? Movie가 아니고 movie. Movie. What movie? What movie do you like? What movie do you like? 무슨 음악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music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마스크 쓸 거면 코는 가려야죠. 됐습니까? 근데 샐러드는 음식이니까 무슨 음식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food do you like? What food do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 do. I like salad too. I like salad too. 됐습니까? 여기에 do는 이거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래 나는 샐러드 샐러드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라고 써도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대신 뭐 써도 돼? yes부터 읽어볼까요? Yes, I like I like salad. salad. 이거 읽어보세요. I like salad.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거나 yes I do 할때 I do나 I like salad라. 결국은 어떤 말이다?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다. 자, to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가지고 있습니다. to는 두 가지 뜻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to의 뜻은 무슨 뜻이 있다? 또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그런 뜻도 있어. 얼마 전에 날씨가 막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지, 그치?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을 걸 아마? 읽어볼까요? 와. It is의 줄임말이잖아. It's too cold. It's too cold. 너무 추워. 후에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또한 역시 시, 맞... 너무. 또한 역시 각 한꺼번에 하면 안 돼. 이거하고 이건 다른 뜻이야. 1번 뜻, 2번 뜻 구분해야 돼. 1번 뜻은 뭐? 또한 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2번 뜻은 너무 너무.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다? 첫 번째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너도 샐러드 좋아하는구나. 나도 마찬가지로 샐러드 좋아해. 저도 라고 안 얘기하는 좋아해요 현실에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녀석 만나봅시다. 이번엔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Love chocolate? chocolate?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왔던 거 밀크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 초콜릿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다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렇지, 음식이지. 그리고 또 전부 다 같은 씨네요.
얘들 다 무슨 시예요? 이름씨. 그렇지. 이름씨는 뭐가 이름씨라고 그랬더라? 물건의 이름?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 이름을 이름씨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 했더라? 무엇? 그렇죠. 하나 남았네? 또, 누구? 그렇지.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누구? 전부 다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하나 알려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때그 이름씨 어떤 것이라고 할게. 이름씨라고 해도 되고 어떤 것, 뭐 우유라는 것, 샐러드라는 것, 초콜릿이라는 것이니까 뭐것할수 있겠지. 자, 우리는 문장 속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 때 그것이 셀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없어. 근데 영어는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때 반드시 그 이름씨를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요. 그럼 셀수 있을 때 뭔가 달라지고, 셀수 없을 때 뭔가 달라지고요. 셀수 있는데 또 여러 개일 때 뭔가 좀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초콜릿 좋아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나는 난뭐 좋아한다 그럴까? 난 영화를 좋아한다는 얘기 한번 해볼까? 그렇죠. 난 영화를 좋아해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 I like movie. I like movies. 이렇게 해야 돼. 됐습니까? 나는 책을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I like books. 오, 눈치챘네. 자, 여기 지금 book, movie, milk, salad, chocolate. 얘들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야? 이름씨. 전부 다. 와, 지원이 되게 똑똑해, 지금 보면. 글씨, 그, 뭐야, 글씨 그리는 것만 고치면 아니에요, 금방 영어 실력 확늘것 같아. 누가? 근데 누가 글씨를 그림으로 써요? 너는 이해를 못 하겠지. 선생님은 학생이 글씨를 진짜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있는 건지 보면 알아. 어떻게 알아요? 너도 나중에 선생님만큼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야. 아, 선생님 하루 문제집 많이 봐서요? 문제집?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아니, 하도 그거 이렇게 쓴거 많으니까. 아, 학생, 시험지를 많이 봤다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자, 근데, 밀크는 뜻이 우유지? 우유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어요. 우유를 셀 수는 없지. 우유를 무슨 재주로 셀래? 우유가 들어있는 우유팩을 세거나 우유가 들어있는 우유잔을 셀 수는 있지. 잔 하나, 잔 둘, 잔 셋, 우유팩 하나, 우유팩 둘. 그건 우유를 세는 게 아니고 팩을 세는 거고 잔을 세는 거지. 우유를 어떻게 세? 너 집에 가갖고 우유 몇 개지 세 갖고 와. 아, 그럼요. 응? 집에 도구를 갖고 와서 재면 되죠. 오케이. 자, 일정한 테두리가 있어. 우유 요만큼 있어. 이거 몇 개야? 여기 한 방울 흘렸어. 이거 우유 몇 개야? 한 개에 0.1. 우유 이만큼 흘렸어. 몇 개야? 한 개에 0.5. 이거 몇 개야 그래? 테두리 몇 개야? 한 개. 몇 개야 테두리? 한 개요. 우유는 물하고 똑같은 이 water도 셀수 없는 이름씨거든요. 셀 수가 없단 말이야. salad 셀수 있을까 없을까? 셀수 있어요. 셀수 없어. 네? 샐러드를 담은 접시를 셀 수는 있겠지. 샐러드 한 접시지. 그게 샐러드 한 개냐? 접시가 두 개인 거지. 접시를 빼면 되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초콜릿 셀수 있어 없어? 있긴 했어요. 초콜릿 셀 수가 네? 없지. 초콜릿 네가 사가지고 이거를 요렇게 한번 했어. 그럼 몇개 됐어? 세 등분이요. 네개 됐지. 왜요? 알았어, 그래. 요렇게 한번 요렇게 세 등분을 했다 치자. 그걸 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했어. 몇개 됐어? 여섯 개요. 여섯 개 됐어. 그걸 다시 이렇게 했어. 몇개 됐어? 아홉 개요. 12개지, 임마. 초콜릿 셀수 있어, 없어? 초콜릿은 못 세. 초콜릿 조각을 세는 거지. 그래서 밀크, 샐러드, 초콜릿은 전부 다셀 수가? 없어요. 자, 셀수 없다. 만약에 내가 책 하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나는 하나의 책을 좋아해 하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했다? I like a book. 선생님이 전에 어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고, 하나란 뜻을 갖고 있고, 뒤에는 셀수 있는 이름씨가 이런 거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 like a chocolate이라고 하지도 않는 거고요. 네. I like a chocolate라고도 못 하는 거야. 이건 셀수 없는 이름식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뭐 했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비동사 말고 또 그 전까지는 계속 나는 피곤하다. I am tired. 이런 거 배웠어. 비동사 쓰는 거 배웠어. 근데 23에서 네 하다시 사용하는 문장 처음 만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새로운 거 뭐 가르쳤냐? 문장 속에 이름씨를 쓸 때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에선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뭔가가 좀 달라진다. 네.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야. 선생님이 똑같은 설명 몇 번 한다고요? 100번. 무한. 무한하잖아요. 무한할 것 같은데. 8번 하고 그 다음부터 모름 딱밤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됐습니까? No, I don't. 뒤에는 뭐가 생겼을까? Like chocolate? 그렇죠. No, I don't like chocolate. 여기 읽어보세요. I don't like chocolate.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었어. 벌써 네. 이거에서 다 얘기한 거야, 사실은. 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는 민트를 좋아해 하고 싶으면 No, I don't like chocolate. I like I like mint. I like mint.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Mint.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고 나면 또 쓰기 연습하시고요. 나한테 카톡 보내주세요.